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니 난데없이 이렇게 다그 백성 그뭐 한두 명도 아닌데 그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계수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 부대원들을 계수하는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를 받고 매일마다 오늘은 이제 점호를 뭐몇명 모였습니다. 뭐 보고 드립니다. 뭐 이럴 때한 사람 한 사람 혹시나 그 중에 누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심지어는 탈영을 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계수하는 게참 소중합니다. 근데 제가 계수한 거는 기껏해야 1,000명 안쪽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계수한 이는 1,000명이 아니라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다 계수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라 그랬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지금 이러시는가? 제 마음 속에 그냥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을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무슨 그런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오라니까 오는 거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가는 거고 구름 기둥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따라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홍해도 건넜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2년이 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니, 60만 뿐만 아니라, 장정만 60만이니까, 그의 아내, 그의 식졸, 그 모든 다 하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00만은 되겠죠. 근데 그 200만 대식구를, 그걸 끌고서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이건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 백성을 너희는 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군대, 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왜 생겼는가? 왜 우리가 여기 교회마다 이게 깃발을 여기다가 세워두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의 깃발입니다. 이것이 미국 서부 지역의 그러니까 북가주의 써니베일의 우리 구세군 이 교회의 깃발이 이것입니다. 우리 어디 갈 때는 저 깃발을 들고 이렇게 행진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왔는가? 그게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아니 200만이 되는 그 모든 인구를 장정들 60만 중심으로 해서 또한 그들을 다 진영별로 하나하나 나누세요. 아무데나 너 있고 싶은데 그냥 장막을 치고 있거라 그게 아니죠. 완전히 아주 체계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이 성막은 항상 중앙에 있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보좌에 우리의 왕으로 계신 것처럼 이 성막은 그 백성들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동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세 지파,
그 다음에 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 순서로 오늘 지금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 동쪽에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남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서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북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진영별로 그 족속별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성막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중앙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 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참 어려운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유 정말로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부모들이 군대를 보냈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아니 훈련소에 가서 세상에 군대 갔는지 뭐 며칠이 됐다나 열흘이 됐다나요 한 달이 됐다나요 훈련소에서 세상에 훈련을 받다가 아 훈련이 그냥 너무 힘이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아유 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만 약한 애였던가 보죠. 그랬더니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이제 장교들이 이놈아 다른 애들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니 혼자 못한다 그래? 꾀병 부리지 말고 똑바로 해. 아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똑같이 그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훈련하다가만 기절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이틀 뒤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막 난리가 또 났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우리 뭐 해병대 장병이 또 그 뭐 이 대민 사역을 하러 그 강가에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 뭡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도 뭐 한 60만 옛날에는 뭐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대요. 1년에 사고로 해서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지만 그래서 생명을 잃는 자들이 수백 명이 된답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이 많아요. 또 어떤 장병은 수류탄 던지는 걸 연습하다가 세상에 그걸 잘못해가지고서 사람이 또 죽어나가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사실은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 60만 장정들과 함께 그 광야를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정말 때로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 일도 많겠습니까? 정말 아니 요즘 군대는 그렇게 편하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서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군사, 나의 군대가 되지 못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군대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 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각 진영마다 깃발을 주고 너희는 이 깃발을 따라서 너희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이곳을 맡기노니 네가 이 교회를 섬기거라 했으면 그 교회가 뭐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진영으로 보내주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충성하며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군대 군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대장이 되어 그저 내 마음에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가고 그저 내 마음에 좋으면 그저 그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왕이 돼서 사는 나를 믿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도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깨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대장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는 그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신 것이 뭐였어요?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웠다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고난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시련, 시험, 고난, 죽음의 고통까지 다 겪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함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나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진영을 정해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자라고 원망자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얘기지만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해주면 하나님 나는 여기보다 저기가 좋아요. 아니 어떤 진영은 동쪽이고 어떤 진영은 서쪽이라 또 어떤 진영은 남쪽이고 어떤 진영은 북쪽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다가 둡니까? 우리는 저기가 좋은데. 아니
아니 어떻게 유다 지파는 맨날 동쪽에 해 뜨는 곳에만 있냐 말이지. 불공평하지 않냐고.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동쪽에 있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 다 원망 불평 다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백성을 인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 그렇죠?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르우벤이 제일 맏형이었잖아요. 그 형제 순서대로 한다면 르우벤 또 레위, 시몬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그 유다의 삶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님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차자를 더 큰 자로 둘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동편에서 가장 이 진영의 대장, 리드로 가장 먼저 나가는 이 종족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동쪽, 그 다음에 남쪽이잖아요. 이 남쪽에서 진영의 그때 르우벤 그 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배를 다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이 없이 갈등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분배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은 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셨구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복된 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그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방황하고 그저 이렇게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당신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군사의 가장 귀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곳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군사로 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 너무 힘든 일들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더욱 귀한 축복을 받고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주님의 성숙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뜻을 이룰 나의 군사이니라. 충성된 일꾼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당신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